예. 아, 잘 들어가셨어요? 아니, 늦은 시간인데 왜안 주무시고? 아니, 그래도 태워다 주셨는데 잘 들어갔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것 같아서요. 예, 저잘 들어왔습니다. 확인하셨으면 이만 주무시죠. 아, 네, 그럼 끊을게요. 상은 씨, 네. 제 죄송합니다. 뭐가요? 아, 저 그냥 상은 씨 피곤해 보였는데 저 때문에 안 주무셨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한 말이었어요. 직설적인 남자는 이런 매력이 있네요. 지호 씨가 더 피곤하실 텐데 먼저 주무세요. 예. 먼저 끊으시죠. 에이, 먼저 끊으세요. 아닙니다. 상은 씨, 먼저 끊으시면 저 자겠습니다. 아니에요. 먼저 끊으세요. 아, 아닙니다. 저 상은 씨 먼저. 지호 씨 내일 출근도 해야 하잖아요. 상은 씨도 출근하시잖아요. 내일 강혜진 씨 와이프 하시려면 먼저 주무. 아, 네. 그래야겠네요. 그럼. 내일 상은 씨 퇴근 후 만나요. 수요일은 너무 먼것 같습니다. 아, 내가 그렇게 졌나?